안녕하세요, 이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릴 주제는 바로 이제 산상수훈. 바로 이 책이죠. 존 스토트 산상수훈의 두 번째. 바로 맛을 잃고 밖에 버려져 밟히는 그런 소금입니다. 그런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소금 없이 밥 먹고 빚 없이 돌아보셨어요? 돌아다녀 보셨어요? 이게 힘듭니다. 밥 없이 한국인은요, 나트륨 섭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금을 안 먹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여튼 우리는 항상 먹고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죠. 하여튼 꼭 먹어야 되고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빛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저번주 금요일날 브라더우드를 저녁에 했었죠. 그런데 그 저녁에 우리가 깜깜한 밤에 경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가스 누르고 뭐 게임 시작 게임 정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빛이 없으면요, 제가 얘기한 거를 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 근처에 아무것도 그때는 깜깜했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빛이라는 건요, 빛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어둠 속에 있으면요,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바로 빛과 소금으로 나누셨습니다. 왜 그런지 첫 번째 소금부터 알아보죠. 일단 소금은요, 세상의 모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이 푸돌이가 있어요. 푸돌이. 이제 푸돌이를 제가 이제 잡았습니다. 목을 쳐서 때려서 죽였어요. 그런데 얘가 죽는 순간 얘는 부패하기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일염 있죠, 여기 이마트에서 산 천일염을 팍팍 뿌려줍니다. 여기에 탈탈탈탈탈 뿌려주면요, 얘가 소금의 정제가 되고 얘가 이제 소금에 결국 그냥 제가 요즘은 그냥 소금에 재우는 거예요. 요리 언어로 하면은 소금에 재워서 얘가 이제 썩지 않고 짭짤한 곰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썩지 않게. 똑같습니다. 우리 고등어 살 때 보면은 고등어에 이제 소금을 뿌려서 팔잖아. 그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냉장고가. 그래서 소금을 뿌려서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기도 똑같았고요. 그래서 소금을 뿌린 그거 그 절인 고기를 이제 매달아 놓잖아요, 지하실에. 그런 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 소금의 역할은 뭐냐, 도덕적 살균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지금 이 나라 이 세상이 되게 악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막아주는, 그걸 방지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부정함을 막는 역할. 그러니까 막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맛 잃은 소금. 소금에 왜 맛이 없어요? 이 천일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먹잖아요. 짭니다. 예, 짜요. 근데 안짠 소금은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해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옛날엔 진짜 이런 식으로 이마트에서 안 팔았으니까 소금을 직접 사람들 알아서 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짜네요. 그런데 이 소금 진짜 소금이 있는데 거기에 흰 소금이랑 비슷한 흰 가루에 모래가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 사람들이 또 소금을 착각한 겁니다. 그걸 음식난다 팍팍 치니까 소금 맛도 안 나고 쓸모도 없는 거. 그런 거 버려버리면 길가에 버리는 거죠. 소금이 진짜 짠맛을 내는 소금만이 얘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래서 그런 맛을 잃는 소금, 그런 사회, 그런 돌멩이들, 그런 거는 아무 쓸데짝이 없어요. 소금은요, 자신이 녹으면서 짠맛을 냅니다.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게 바로 소금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빛입니다. 자, 일단 빛은요, 그리스도인 딱 비춰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비춰서 쫙 밝게 해주는 그게 바로 빛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또 들어보죠. 자, 불을 끕니다. 어두워졌죠? 그런데 이제 저 손전등을 지금 어둡다 칩시다. 왜냐하면 지금 낮이기 때문에 지금 아침 2시쯤 됐기 때문에 지금 밝긴 한데 어둡잖아요, 아까 전보다. 어두운데 이 손전등을 켜면 밝아집니다. 보이시는 것 같다시피 밝아집니다. 그런데 이 손전등이 있을 때는 매우 밝지만 얘를 끌 경우 매우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것은 빛이 없을 때는 이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지금 어둠이 있죠? 어둠이 있는데 얘가
쏘면은 빛이 생기면서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착한 행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착한 일 해라 이게 아니라 믿음의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서 그런 행실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본보기, 빛이 되는 것이에요. 빛이 생기면서 이 타락한 세상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은요, 그 세상 부패를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하면요, 이 빛은요, 세상 부패 있는 걸 쏴가지고 걔네를 없애주는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빛입니다, 빛. 그게 바로 믿음의 행실. 진짜 하나님 믿는 거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에서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랑의 행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보듬어주면서. 그러면서 얘가 가능, 얘가 그 진짜 그 빛의 역할.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믿음의 행실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 성경 말씀.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이고, 사랑의 행실은 제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빛은요,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손에 넣고 이렇게 감출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빛이 생기잖아요. 빛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그냥 단순히 숨어서 예수님을 쫄라쫄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자랑해서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 예수, 주 대신,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우리 그리스도인, 빛 같은 우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확실히 다릅니다. 빛과 어둠. 확실히 다릅니다. 중간에 빛과 어둠 사이에 회색 이런 거 없습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은 빛이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확실히 달라요. 중간에 그냥 미지근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소금과 마지른 소금 확실히 다릅니다. 짜고 안 짜고, 덜 짠 소금 있어요? 없죠? 짜고 안 짜고요. 짜고 안 짜고. 분명히 다르고요. 얘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완벽하게 틀린 말입니다. 그냥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책임입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책임은요, 소극적 의미에서 이제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소금은요, 세상의 부패, 그러니까 세상의 곰돌이가 부패하고 있어요. 소금을 뿌려주면 탁탁 이마트 철인력 어디 있어? 어, 그치. 이마트 철인력을 뿌려주면은 얘가 이제 안 썩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6개월 뒤에 두고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세상이 이제 곰돌이 부패를 하잖아요. 그 부패를 막아주는, 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애가 우리가 그냥 소금은요, 짱박혀가지고 교회에 우리가 짱박혀 있어가지고는 그냥 우리끼리 쎄쎄쎄하고 노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이 퍼지면서, 세상에 쫙 퍼지면서 소금은요, 그 한 곳에 뭉쳐있어서 지 알아서 노는 게 아니라 그 썩어지는 그 곰돌이 뿌에게 뿌려지면서 얘가의 부패를 막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우리 교회에 짱박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지 우리가 진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소금은요, 아픈데, 부패한데 이런데 아픈 데를 문지르면 엄청 싸갖고 쓰라리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쓰라린 게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금을 탁탁 뿌리고 씻으면요, 얘가 소독이 되면서요, 쓰라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와, 이 기독교인들 왜 이렇게 쓰라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매우 싫어하게 되는 것이, 자기 아픔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드러내고 내가 죄인이란 걸 확실히 드러내기 때문에 매우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거 그렇게 싫어하지만 우리가 계속 뿌려주면 그 사람들 이제 부패가 없어지고 그게 소독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금. 부패를 저지하는, 부패, 세상 부패가 많은데 그걸 저지해주는 역할이 바로 소금입니다. 자, 이제 적극적 의미는 빛입니다. 그냥 여기 있는데 오히려 빛이 쏴가지고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어둠이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얘가 빛이 딱 쏘면서 어둠을 몰아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퍼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의미입니다. 적극적 빛. 빛은요, 그냥 부패한 세상을요, 몰아내주고, 우리 부패한 세상을 저지, 막는 이런 역할이 아니라, 수비전이 아니라 공격전이에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처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없애려고 빛을 쏘면요 어둠이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런 적극적 역할. 그런 역할도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게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자, 이 기독교 대학 문화. 이것은요,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냐? 첫 번째. 이것은 세 가지 부류에 이게 이득을 줍니다. 첫 번째. 자, 나에게 이득이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그 구원을 받잖아요. 그 소금의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요. 일단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이들을 구원을 시켜줍니다. 다른 이들을요,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패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복음의 빛을 전파해 줍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구원 받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바로, 다른 사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외부 죽고, 누이 죽고, 다 좋은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 창조 목적이 뭐예요? 우리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 우리의 창조 목적, 그 역할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요. 그 역할 그대로 쓰이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 그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창조 목적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제일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여기 이 책의 핵심입니다. 자,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소금, 부패 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빛, 복음의 빛. 바로 이 복음의 빛으로 이제 이 복음의 빛으로 이제 어둠을 몰아낸다는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역할로 소극적인 소금의 역할, 적극적인 복음의 빛의 역할을 해서 진짜 사람들의 부패와 그 이 세상의 악함을 저지하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빛과 소금. 오늘 상상 수준의 두 번째 강의의 주제입니다. 네, 이상 저는 이찬이었고요. 은혜 홈스쿨 이찬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